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 토마토와 이 달걀로 저녁 식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아주 포만감이 아주 좋아요. 먼저 깎기 전에 불을 먼저 달구시고, 기름을 살짝 두르시고, 이 토마토 껍질을 물에다, 뜨거운 물에다도 벗기는데, 그러자면 이렇게 손이 더 가더라고요. 뜨거운 물 튀어야지. 또 뜨거울 때 껍질을 또 벗겨야지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과 깎듯이 그냥 벗겨버려요. 그리고 여기 토마토하고 달걀하고 했을 때는 꼭 껍질을 벗겨내야지. 이게 열이 가해지면 토마토 껍질이 더 강해져요. 그래갖고 더 입에서 더 놀거든요. 그리고 토마토 껍질은 깎아주시기 바랍니다. 해보시게요. 열이 너무 많다. 달걀에다 후춧가루 좀 넣고 설탕 좀 넣고 아니 소금 좀 넣고 이 토마토에 이렇게 감기를 더하면 더 토마토가 더 달아져요. 토마토 드실 때 설탕을 하지 마시고 소금을 살짝 치시면 토마토가 훨씬 달아지는 것 알고 계시죠? 요즘에는 살이 찐다고 식사들을 잘안 하시잖아요. 근데 이 토마토하고 달걀을 먹고 나니까 뭐 두 개 정도 먹으니까 뭐 든든하게 근데 밥 생각이 안 나요. 토마토는 또 드셔도 살이 안 찌니까 굶지 마시고 이렇게 드셔보세요. 진짜 포만감이 좋고 든든해요. 그리고 달걀에 있는 단백질도 몸에 채워지게 되고 아주 좋아요. 뜨거워요. 달걀만 익으면 다 된 거예요. 그리고 쪼리쪼리 뜨시고 달걀 따로 토마토 따로 이렇게 해서 달걀과 토마토를 섞어서 드시면 정말 든든한 식사가 되고 건강 식사가 됩니다. 다 먹어보시게요.
다이어트 식품이에요. 그리고 맛있고 기분 좋은 밥상이랍니다. 식사 거르지 마시고 항상 든든하게 드셔서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게요. 아침 저녁 식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